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4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지구, 명상에 빠져있는 피콜로를 찾아온 오반. 하이아 드래곤과 절친이 된 귀여운 오반이 전설의 휘파람 속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만하라고 소리쳐버리는 피콜로입니다. 지구에 접근하는 수상한 기를 느낀 피콜로와 오반. 웬 검은 별 하나가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거라고 예상한 과학자들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지구. 생명 반응이 있는 행성이라 손오공과 크리링은 궤도만 살짝 바꾸려고 합니다. 이들의 실패는 곧 지구의 파괴. 아니 그냥 드래곤볼로 행성 충돌 안 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행성은 지구와 충돌 직전 알아서 피해가서 터져버립니다. 행성 폭파 후 지구에 착륙되어 있는 수상한 우주선. 우주선에선 외계인이 내립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구를 대우주의 왕, 슬러그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몰려든 구경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슬러그 군인들. 지구인들을 지키기 위해 손오반이 나섭니다. 슬러그는 손오반의 머리에 있는 사성구를 보며 드래곤볼을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왕년에 무술궤나 했던 치치 출격, 하지만 반전 없는 한방컷. 엄마를 구하기 위해 바빴던 오반이는 모자를 떨어뜨리고 어느새 밖에 나와 사성구를 주워버린 슬러그. 이들의 목적은 지구를 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온 것. 슬러그는 부르마의 머릿속을 뒤져 드래곤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를 빼앗아 드래곤볼을 모으기 시작하는 슬러그의 부하들. 초고속으로 드래곤볼을 모아 실력을 소환해냅니다. 그의 소원은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파워가 넘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슬러그. 원래의 목적이었던 지구 개조도 시작합니다. 마족들에게 어울리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지구. 한편 싸울 준비를 마치고 혼자서 쳐들어온 손오반. 너가 오는 것보다 아빠를 데려오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오반이의 위기 상황엔 항상 도움을 주러 오는 피콜로. 지구는 얼어버렸고 뒤늦게 행성 충돌로 기절해 있던 오공과 크리링도 뒤따라갑니다. 간부 중 한 명인 도로다보를 간단히 제압하는 피콜로. 기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간부 메다마차. 코마다마차라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먹어 커지게 됩니다. 도로다보를 해치운 피콜로를 땅속에서 나와 잡는 안기라. 마족들이라 그런가 사용하는 기술도 기괴합니다. 결국 오바니를 구하기 위해 리타이어 돼버리는 피콜로.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역시나 멋있게 등장해주는 손오공. 손오공은 메다마차를 단 두 방으로 압도해버립니다. 안기라는 기공탄 한 방으로 끝. 부하들의 복수가 아닌 자신의 젊음을 시험해보고 싶어 기어나온 슬러그. 굳이 나서서 한방 맞고 털리는 크리링.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슬러그. 하지만 슬러그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굴욕이란 굴욕은 다 당하는 손오공.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혼자 각성해버린 손오공.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고통, 손 꺾어버리기. 지금까지 당한 굴욕을 제대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슬러그의 정체는 사실 나메크 성인이었습니다. 슬러그는 나메크 별이 위험할 때 슬러그 혹성으로 탈출시킨, 그것도 보통 나메크인이 아닌 악한 마음을 가진 슈퍼 나메크 성인이었습니다. 다시 전세 역전된 상황, 꿈에 나오겠네. 어떻게든 반격을 해보는 손오공. 초사이어인이 된 건 우연이었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찌부당해 죽기 직전에 손오공을 도와준 같은 종족 피콜로. 역시 같은 종족이라 그런지 약한 부위인 더듬이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콜로는 갑자기 자신의 양쪽 귀를 잘라버리고 손오반에게 휘파람을 불라고 합니다.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휘파람을 부니 어쩔 줄 몰라하는 슬러그. 나메킨들의 약점은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기절한 손오공에게 자신의 파워를 넘겨주는 피콜로. 결국엔 개왕권을 꺼내든 손오공. 하지만 이 개왕권에는 피콜로의 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러그의 몸을 뚫어버리는 손오공. 슈퍼 나메크 성인답게 죽지 않고 다시 덤비는 슬러그. 손오공은 마지막 필살기로 원기옥을 선택하고 얼어버린 지구 때문에 태양에게만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슈퍼 나메크 성인 슬러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슬러그와 우주선이 사라지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지구. 야지로베가 가져온 선두로 모두가 체력도 회복하고 피콜로의 양쪽 귀 재생쇼도 보여주며 해피엔딩. 그렇게 평화를 되찾고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5탄에서 만나요.